What's in my bag? 를 할 겁니다. 이제 출근을 할 건데요. 일단 오늘 제가 출근할 때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지 What's in my bag?를 할 겁니다. 가방 정리를 안 해놔서 가방에 있는 걸 좀 다 꺼내볼게요. 보통 일할 때 쓰는 것들은 항상 빼놓긴 하거든요. 왜냐면 집에 와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문서들은 아까 전에 제 책상에 있던 걸 여기에 가져왔고, 이렇게 쉐입이 사각형이어서 그냥 일반 문서들이나 제 아이패드나 뭐 여러 가지 담아서 다니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출퇴근용 가방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출근할 때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편이어서 대부분은 사실 좀 늦잠을 자요. 후다닥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커피 내리는 거, 짐 싸는 거, 이렇게 두 가지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를 들고 다닙니다. 회사에서 화장할 경우가 생기면 하려고. 파우치 안에 또 뭐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바자 쿠션. 그리고 이거 뭐야? 아이브로우랑 아이라인. 그리고 어뮤즈의 클린브로우. 이거는 주스의 버블톡. 어뮤즈의 성수동. 립밤. 이게 뭐죠? 아이래쉬, 뭐 하여튼 눈썹 집게. 비상시에 꼭 가지고 다니면 좋은 라이너. 혹시 에어팟 프로에 배터리가 다 나가면 노래가 있어야 되니까 얘를 파우치에 같이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코일, 머리 묶고 싶을 때 이렇게 다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얘도 파우치에 담겨 있진 않았지만 가방에 넣고 다니는 Skin First 라벤더 진정밤. 제가 스트레스를 요새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아, 뭔가 일하다가 스트레스가 오시고 계시다 하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열어서 귀 뒤에 이렇게 톡톡 발라줍니다. 이렇게 넣고요. 당연히 휴대폰. 휴대폰은 수준미약에서 샀던 케이스인데 지금 좀 노래졌어요. 그리고 제가 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패드고, 문서를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노타빌리티라는 이 앱으로 되게 많은 걸 올거나이즈하고 문서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굿노트로 갈아탔어요. 사실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를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노트가 있는데 빨리빨리 메모할 때 노트를 하나 더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 아주 잘 쓰는 안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아이예요. 둘 다 젠틀몬스터 안경이고요. 얘는 사우스사이드라는 아이고 그리고 얘는 젠틀몬스터 측에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너무 좋아하는 애예요. 이 캣아이 뿔테가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겠지만 살짝 푸른빛 틴트가 돌아요. 그래서 뭔가 틴트 선글라스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냥 머리에 꽂아서 잔머리 넘길 때 그냥 헤어밴드처럼 그렇게 스타일링 할 때도 주로 잘 사용해줘요. 오늘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안경을 가지고 갈 때도 있고 이 안경을 가지고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얘를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 브이로그에서 프레마라는 이북인데 요새 읽고 있는 책은 질서 너머라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제 회사 내용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순 없지만 시즌별로 오더한 제품들에 대한 오더장이 있고 뉴욕 벤더들에게서 받은 인벤토리 그리고 이 아이는 이번에 제가 직접 진행한 컬렉션이에요. 새로운 컬렉션인데 네, 이건 제가 디자인도 어느 정도는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내 새끼 같은 그런 아이인데 벤더 측에서 오더 딜리버리 컨트롤 시트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거를 해주겠다 이런 걸 보내겠다 컨펌을 받겠다 하는 스케줄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얘는 들고 다니면서 체크업 하고 있고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와치가 붙어있는 캐드예요. 어떤 컬러감들을 패키지로 이렇게 모아서 작업을 할지 이런 거를 네, 만든 거고요. 디자이너 때는 사실 이렇게 전년도 세일즈 대비 이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어요. 물론 실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매니지먼트 회의할 때 그런 정보들을 얻으셨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트렌드나 디자인에 대한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저희 이웃이 망치질을 어쨌든 이렇게 들고 가고 그리고 열쇠 네이버후드 도쿄라고 써져 있는 이 코인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 코인을 넣어 다닐 수 있는데 제가 막 급하게 당 딸리면 초콜릿 먹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2달러를 들고 댕깁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빼먹을 수 없는 마스크 그리고 줄자. 제가 원래는 얘를 키링에다가 달고 다녔었는데 너무 오래 달고 다녀서 여기에 고리가 빠졌어요. 근데 그냥 네 회사에 두고 쓰려고 오늘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에어팟 프로 항상 까먹어요. 가지고 다니는 걸. 그래서 가끔씩 집 문을 나설 때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얘를 넣었나?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헤어 클라우드. 이렇게 하면 회사 갈 준비의 절반이 된 거예요. 오늘은 뭘 입을 거냐면 솔직히 뭐랄까 이럴 때 보면은 제가 진짜 쿨톤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회색 컬러도 엄청 이렇게 쿨톤 도는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테디 블레이크에서 보내주신 가방을 듭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각이 잡혀 있어가지고 엄청 딱 다 잘 들어가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맨투맨을 그냥 가디건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남은 커피는 여기다가 담아갈 거고요. 얘도 사실 엄청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출근을 하러 가겠습니다.
하이입니다. 저는 지금 엄청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승진되고 나서 바이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좀 많이 바빠요. 그래서 다시 일을 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따 일을 하러 갈게요. Guys who are like my bosses are on vacation next week, so I'm just like totally by myself all week. Just working on one assessment, and it's like, anyway, it just seems like an interesting project. Like, it's gonna be hard and creative. And지금 노을이 엄청 이쁜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노을을 보러 못 나가겠어요.